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음서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으로 시작해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꼼꼼하게 추적합니다. 누가복음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과 2장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를 나란히 들려줍니다. 두 이야기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둘 다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기적적인 탄생을 예언합니다. 세례요한은 잉태하지 못하고 있던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을 통해 출생했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우월성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둘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개입으로 출생하였지만 세례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3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 여정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마가복음은 한 장, 마태복음은 두 장에 기록한 분량의 내용을 누가는 거의 10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장 45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누가복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민족을 향한 소식임을 강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찬송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평생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부를 위한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은 사건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구원의 범위에는 사마리아인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웃인지를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돕는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사실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소개된 이야기 중 다수가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난한 이들은 소외당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부자였던 이가 죽어서 음부에 머물고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의 관점과는 다른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성들도 당시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엘리사벳, 여선지자 안나, 나인성 과부 등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적극적인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소외된 사람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특히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헷세드를 실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임을 잘 드러냅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